날씨가 좋네요. 날씨 진짜 좋다. 눈이 부시네요. 어디 가고 계시죠? 어디 가고 계시죠? 가평. 가평.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신났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얼굴이야. 2차 몇 시 거죠? 2차 1시 차예요. 근데 지금 몇 시죠? 지금 12시 23분. 오늘 날이 좋네요. 근데 하늘 되게 깨끗한 거 아니고 되게 날씨 좋아. 쾌청이. 응, 쾌청이. 용산이냐? 기차 타는 것도 처음이지. 맞아, 나 태어나서 처음 타봐. 태어나서 처음 타봐? 어. 오늘 카메라 감독은 흑인님이시네요. 갑니다. 저 이제 약간 철판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 약간 종이 호일. 철판 생겼으면 여기다 오코노미야키 구워 먹으려고 했지. 얼굴이야? 되게 입간판 같다. 입간판? 용산역 들어왔어요.
저희가 탔던 전철, 아니 전철은 기차는 갑니다. 잘 가. 안녕. 내일 봐. 자, 내려갈까요? 여기도 꽃이 많이 펴 있어요. 여기도 꽃이 폈네요. 여기도 꽃이 폈네요. 얼굴이요? 짜잔! 도착! 일단 저희 숙소 메인 이벤트 공간 이것 때문에 왔죠. 짜잔! 안녕! 저희 좀 와줄게요. 뭐 섞어도 수영장이죠? 얼굴이야? 아주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저희는 빠르게 씻고 수영장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너무 야하신 거 아니에요? 안 돼, 가려! 안 돼, 가려! 재밌게 놀고 싶은데 사실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 물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빨리 먹고 싶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편의점 가려고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되게 외진 곳에도 편의점이 있긴 있네요. 열었을 진짜 모르겠어요. 한 개도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편의점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커피랑 과자 먹으면서 좀 쉬도록 할 거예요. 영화도 볼 거예요. 맞아요. 재밌는 영화 보고 보겠습니다. 얼굴이요? 오늘 저희는 재밌게 놀다가
빠빠닥. 안녕. 안녕.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죠. 들어가시게요. 네. 아, 어제 너무 잘 잡고. 네.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맞아요.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갑시다. 재밌게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헤어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생했어요. 운전한 날 영혼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전한 날 진짜 고생했어요. 가 근데 오늘 올 때는 차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 맞아, 다행히도. 언니 어제 그 가평으로 올 때는 갈 때는 뒤에 차들이 너무 따라붙어가지고 제가 산길 운전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급커브 구간이 많았어가지고 진짜 한 시속 3-40으로 달렸는데 뒷차들이 너무 무섭게 막 바짝 붙고 막 그래가지고 답답하셨겠지. 그치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맞아요. 안전 운전하세요 여러분. 기차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여행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다섯 글자.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난 수영은 최고. 아, 수영은 최고. 수영 재미가 들려? 응. 재밌는 것 같아. 무섭진 않아? 저 배영했어요. 배영. 배영 맞아요. 혼자 성공했어. 수영 고기 꽉. 뭐야 그게? 수영하고 고기 먹은 거밖에 없어. 수영 고기 잠. 나 하나 더 있어. 나중에 또 봐. 어 좋아.